안녕하세요. 주홍쌤입니다. LED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LED 한 개를 켜는 회로입니다. LED를 한 개 더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LED의 짧은 다리와 연결된 전선을 누른 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그 전선을 없앱니다. LED를 한 개 더 가져옵니다. 가져온 두 번째 LED의 플러스 극을 누르고 첫 번째 LED의 마이너스 극을 눌러 두 LED를 연결합니다. 두 번째 LED의 마이너스 극과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. 작동시켜 볼까요? 우와! 불이 들어왔습니다. LED를 한 개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. 불이 들어오지 않네요. LED를 많이 연결할수록 회로 전체의 저항값이 높아집니다. 3V 코인셀 건전지로는 힘이 부족합니다. 9V 건전지로 같은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! 불이 들어왔어요! LED를 많이 연결할수록 각 LED가 받는 전기 에너지가 작아져서 LED가 어두워집니다. 두 LED를 연결한 전선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? LED가 꺼졌습니다. 하나밖에 없는 길이 끊어져 전기가 흐를 수 없습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 LED를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LED와 연결된 전선은 그대로 두고 LED를 한 개 더 가져옵니다. 막대 저항도 한 개 가져와서 220옴으로 만들어줍니다. 두 번째 LED의 플러스 극과 저항의 한쪽 다리를 연결해줍니다. 저항의 나머지 다리는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합니다. 두 번째 LED의 마이너스 극을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합니다. 작동시켜 봅시다. 불이 들어왔어요. LED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에는 3V 코인셀 건전지로 LED를 두 개만 켤 수 있었는데요. 병렬 연결로는 LED를 더 켤 수 있을까요? 켤 수 있습니다.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 흐르기 때문입니다. 더 많은 LED를 병렬로 연결하기 위해 작은 브레드보드의 옆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색 줄에 전지의 플러스 극을, 검정색 줄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합니다. LED를 가져와서 검정색 줄에 짧은 다리가 빨간색 줄에 긴 다리가 있도록 옮깁니다. LED를 누르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C를 함께 눌러 LED 한 개를 복사합니다. 컨트롤 키와 V를 함께 눌러 LED를 붙여넣기 합니다. 다리가 원하는 구멍에 닿도록 이동한 뒤 LED를 한 번 더 눌러 그곳에 둡니다. 모두 불이 들어왔네요. 한 줄 더 해볼까요? 연결하고 싶은 옆줄에 검정색 줄끼리, 빨간색 줄끼리 연결합니다.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 브레드보드의 옆줄 위에 모든 LED를 누릅니다. 그러면 모든 LED가 한 번에 선택됩니다.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C를 눌러 한꺼번에 복사한 뒤 컨트롤 키와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.
연결할 옆줄로 옮긴 뒤 한 번 더 눌러 그곳에 둡니다. 작동시켜 볼까요? LED를 더 많이 연결해도 밝기가 똑같네요. 병렬 연결에서도 중간에 LED를 빼면 모든 LED가 다 꺼질까요? 전기가 흐르는 그 길은 끊어졌어도 다른 길로 흐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LED들은 아직도 켜져 있습니다. 같은 회로를 실제로 만들어도 다 켜질까요? 자,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?